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살아나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등에 엎여서 예수님의 등에 엎여서 나아갈 때만이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었습니다. 곡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믿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다 좋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가 이 자리 앞에서 진심.
네, 제가 사실 노래를 잘하진 못해요. 네, 맨날 음정 틀린다고 혼나고, 네, 악보도 잘 못 보고. 네. 찾은 보물이 있어요. 보물. 그 보물은 정말 값지고 아름다운 진주인데, 그게 바로 옆에 찾아놓고 있었는데도 제가 그것에 대하여 계속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고. 부끄러워.
Because
맨날 그러는 산 속에 지치곤 합니다. 그럴 때, 아, 왜 사나? 이럴 때가 많죠. 뭘,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가. 아, 참, 그럴 때 이제 운동장에 턱 나가서 하늘을 좀 봅니다. 하늘, 파란 하늘 보면 참, 그 파란 하늘이 야속하기도 하고, 가끔은 참 긍정으로 그 파란 하늘을 보면서 그 감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대기에다가 줄을 몇 개 달아왔거든요. 그걸로 파리도, 여러분 파리 싫어하시죠? 저도 싫어하는데 파리도 여러분들을 축복할 수 있다, 그거를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파리 너무 미워하... 파리 미워하세요? 들어왔죠.
저희 가스펠, 충남대학교 가스펠 선교회는 1988년도에 동아리가 생겨서 선배님들의 뜻이 찬양으로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모여서 처음에 통기타 하나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여러가지 시스템들과 악기를 갖추고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동아리입니다. 저희들은 우선 화요일에 금요일 야외 찬양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고요. 또한 목요일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10월 12일에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 중강당에서 6시에 있을 콘서트를 위해 준비 중입니다. 특별히 이 콘서트는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했던 꿈의 사람 요셉 그 뮤지컬을 다시 공연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음악을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음악을 모두 올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습 중인데 되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들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자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10월 12일 6시 충남대학교 국제문화회관 중간당에 오셔서 같이 이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같이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고 임재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끼세요?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느끼시죠? 목소리상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카이스트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여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케 원합니다. 우리 더욱더 큰 소리로 높은 소리로 힘찬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케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찬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분들의 이렇게 멋진 찬조로 2부가 시작되는데 바로 제가 노래를 부르게 돼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재밌게 잘 즐기고 계세요? 네. 재밌게 잘 즐기고 계세요? 네. 예, 제가 부를 노래는요. 죄송하게도 영어 노래예요. 저 참 죄송한데 제목은 We Are The Reason이거든요. 우리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라는 노래인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 이제 영어 노래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이 노래는 한 남자에 대한 노래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여러분들이 이미 짐작을 하고 계실 거거든요. 계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엔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예전에 어떤 우리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렇게 막 크리스마스나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그날
지겹고 이 나이에 또 나와서 이러비스를 생각을 하면 막 가슴이 뚜끔뚜끔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나이가 적고 많음에 관계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저희가 주제를 처음 가보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하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보통 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뒤를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앞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 길을 한 번이고 몇 번이고 다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하신 분이 함께 하시다는 걸 느낍니다. 옆에 바로 옆에서 아 저쪽으로 좀 가보지 그래 이쪽으로 좀 가보지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실제로 어디 가는지 알고 있지 못해도 그 옆에 있는 가이드가 아 내가 이 길은 내가 잘 아는 길이야 내가 이쪽으로 가게 너를 밀어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계시기 때문에 계시거든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따라서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이번 찬양은 그것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입니다.
Thank you.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프레이저 걸그룹님께서 관계없는 저 하나님 찬양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신 조용래씨. 안녕, 이리야. 안녕하세요, 박정원씨. 저 위에서 정. 안녕하세요, 김영. 안녕하세요. 아주 잘 맞고. 여기에 너무 멋있는데. 아, 안녕하세요, 권보성씨. 안돼. 오늘은 얘가 권보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과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장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길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느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캠퍼스 가운데 정말 우리 한국당에 있는 캠퍼스 가운데 정말 그 광고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녁을 너무 적게 드신 거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시스템 정리를 잠시 해놓고 저희가 할 테니까 사진 찍자 기다리시고 화원 교회에서 저희가 간단히 다마랑 피자랑 그냥 좀 먹으려고 준비해주셨어. 한가운데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멍멍하신 분들은 시스템 옮기는 것 좀 도와주세요. 자, 아무거나 한마디씩, 아무거나 한마디씩. 어이, 파리 아저씨 한마디, 파리 아저씨. 네. 저 때려주세요. 기도 아저씨 한마디. 짠. 안녕하. 어이, 기도 아저씨. 감사합니다. 아, 그러게. 한번. 아, 안녕.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저희 수고했어요, 모두들. 아, 예. 엑스 한마디. 민영!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민영 한마디. 한마디 해야지, 한마디. 안녕하세요. 카메라 앞에서. 어떠셨어요? 한마디씩 해주시죠. 아, 수고하셨고요. 자, 앞으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충남대학교 국제관화회관 중강당 6시입니다. 그때 봅시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프레이저 화이팅! 화이팅! 아무 말이나 한마디. 네, 프레이저 정말 찬양 은혜롭게 했고요. 가스펠날도, 가스펠 콘서트 하는데도 많이 오세요. 네. 화이팅! 자, 아무 말이나 한마디, 한마디. 저요? 최고였어요! 프레이저 화이팅! 화이팅! 한마디 한마디! 에이맨! 에이맨! 배고파요! 배고파요! 승리! 힘내세요! 한마디씩 한마디씩! 기다려라! 기다려라! 가자! 준영이 한마디! 이상하게 주는 거야! 재린이 한마디! 이제 왔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같이 같이! 사진 안 찍나? 사진 안 찍나? 마이크 잘 봐주고 혜린이도 한마디. 아, 몰라요. 한마디 할 때까지. 어떡하지? 아, 몰라. 내년에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잘했는데. 한마디. 한마디. 올드 프레이저 다 담는 거예요 지금. 아, 나 그런 거. 아, 이 사람이 강민숙입니다. 이 사람이. 성훈이 한마디. 성훈이. 얘가 성훈이에요. 얘가. 한번 웃어. 오, 카메라 엄청 좋아하는데. 우주괴물 아저씨 한마디 해주세요. 잘했습니다. 카메라 보고 안 울어요. 안녕, 안녕이. 이분이 조미연 씨입니다. 올드 멤버들, 이분은 프레이저 2세 대빵 한영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참, 금만이랑 은희 누나도 아드님들을 신선하셨답니다. 이제 프레이저 키즈 모임이 곧. 집에 있어. 어, 집에 거랑 비슷한 거야. 오, 한마디. 아, 옆에 누굽니까? 아, 저 에임이에요. 아,
클났다 이거 인터넷에 올려. 와, 아 여기 아 그림이 산다 이거 완전 부부 사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아, 네. 한마디 해주시죠. 자, 한마디 하고 싶은 사람 다 아무나!